안녕하세요. 차이현 박사의 심리TV 차이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흔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흔이라는 나이 자체가 참 쉬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 실적에 치이고 바쁘고, 그리고 곧 있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흔인데 또 싱글이면요, 더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흔이라는 나이를 앞두고 사실 30대 중반과 50대 초반의 연령에 계신 분들까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흔의 연애는 30대 혹은 20대와 어떤 형식으로 다를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마흔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바쁜 나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마흔 정도 되면 사랑의 아픔, 이별의 그 아픔도 겪어봤을 거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마흔의 남녀는요, 이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있다.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근데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건 연애의 경험도 많지만 실패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경험 안에는 최고와 최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의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 연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만나왔었던 이성들 중에서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의 기준이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외모, 나이, 조건, 다정함 그 모든 면에서 최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한테 모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각 각각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기억에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리즈 시절을 기억하고 남자는 최고의 시절을 기억하죠. 그래서 여자는 리즈 시절에 자기가 가장 예뻤었던 시절에 남자가 정말 많이 꼬이고, 남자는 자기의 최고의 전성기 시대에 여자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여자가 내 옆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최고 시절을 둘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그것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최고였던 과거의 연인과의 이별을 후회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부족해도 비슷한 사람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나이, 40대 이후의 남성들 혹은 여성들은요, 사귀고도 탐색 기간을 갖습니다. 20대처럼 확 잘해주고 열정적으로 막 파이팅 넘치게 불도초처럼 잘해주지 않아요. 20대는 처음에 잘해주지만 시간이 지나서 변하잖아요. 근데 30대는 결혼의 여부를 고민한다면 40대는 사랑에 이제 신중한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남자들도 신중하고 여자들도 신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연락을 막 엄청 자주 하거나 잘하거나 사랑이 막 팔을 타올라서 러브러브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사귀기로 해놓고 탐색하고 알아보고 좀 더 신중하게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한 달 안에 정말 절대 용인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발견되면 당연히 한 달 이내에 헤어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40대가 넘어가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진 커플들이 많은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이성상과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는 도저히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사귄 후에 한 달 이내에 관계의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모든 성격이든 아니면 가치관이든 뭐 속궁합이든 뭐가 됐든 신중하게 관찰하고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달 이내에 더 사귈 것인지 헤어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어차피 더 만나봐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이유로 연애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추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먼저 자기에 대해서 탐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좀 더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가, 배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중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에 이중
위축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말로는 상대방이 일 때문에 바쁘니까 이해한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행동으로 짜증을 내요. 이렇게 연애할 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마흔의 남녀는 이럴 때 상대방이 또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대방한테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한 탐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 외모, 성격, 경제력, 3박자를 모두 갖추면 너무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가 충족됐으면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공합이 되게 중요해요. 연애를 시작해서 썸의 단계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괜찮아 어때 이런 것만 보지만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연애가 좀 더 심화되고 나면 결국은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는 속공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속공합이라는 게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지 속공합에도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고 거기에서 서로 맞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속공합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속공합이라고 하는 게 성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가 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정말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가,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그리고 태도는 상대방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에 대한 태도가 같은 방향성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너무 보수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진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공합들을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속공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요, 생물학적인 남성이라면 크기와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요소라면 여자 같은 경우는 깊이나 넓이나 아니면 애액이 나온다라는 이런 하드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해라. 연인 지간에 혹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커플들은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언어의 대화, 말의 대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몸의 대화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흔은 서로 경험이 많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마흔이 됐어도 대화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요,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상대방과 연락이 잘 안 된다면 짜증내지 말고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속공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너는 이게 좋으니? 나는 이게 좋다.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해줄 테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 이런 대화가 돼야 협의해가면서 속공합을 맞춰나갈 수도 있고 일상생활도 맞춰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커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마흔의 연애는요, 20대 연애처럼 불꽃 튀는 사랑을 하는 연애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하게 차근차근 나아가면 서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 사람의 그런 존중을 하면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